또 다음 술은 어떤 건가요? 자, 이제 많은 분들도 알고 계시고 특히 우리 푸서방, 토서방님은 관심이 많을 만한 유명한 술이 있습니다. 뭡니까? 뭔데요? 대한민국의 대표 술? 바로 야관문주입니다. 야관문? 야관문? 주변에 이 야관문주를 그 남녀를 가리지 않고 야관문주를 좋아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. 네. 아니, 근데 황재성 씨는 좀 많이 드셔보셨나 봐요? 네, 아니, 저는 야관문 차를 아, 차를 마셨어요. 그렇게 매일 들고 다니는 게 그거였어요? 아니 저는 필요하셨구나. 근데 진짜 신기한 네. 게 그 네. 야관문 차를 예. 하루 종일 먹고 나서 둘째가 생겼어요. 아 진짜 왜 이래요 진짜 아줌마처럼. 아니 이런 짓궂은 걸 엄청 좋아해. 나 이런 유머 좋아해요. 아, 근데 야관문 이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, 최혜선 선생님. 네, 네. 야관문은 비술이라고 하는데요. 네. 남자분들의 정력뿐만 아니라 전립선 건강 그리고 기력 증진에도 도움이 됩니다. 이 야관문 안에는 소염 작용과 항산화 작용에 도움을 주는 플라보노이드, 페놀, 탄닌과 같은 성분들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어서 체력을 증진하는 데도 좋습니다. 또 이게 어혈을 제거하는 효능이 있어서 생리통이나 생리불순이 있는 여성분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. 그거마다 이거 괜찮네요. 먹어주면 네. 됐네. 이것도 먹을 생각이 있습니다. 아 이거 매일 먹어도 돼요? 아 네, 야관문주는 많이 드시면 안 되고요. 네. 자기 전에 소주잔 한 잔 정도가 적당합니다. 아. 네. 아니 우리 토소방은 야관문주 안 드셔보셨어요? 아 좀 필요 없을 것 같아요. 자신감. 아니 뭐 신랑분한테 좀 하나 사드리시죠. 우리 신랑이요? 네. 괜찮습니다.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또 술이 또 더 남았나요? 또 술이 네. 있나요? 자, 갈까요? 네. 바무스 멕시코. 자 키워드를 띄워주세요. 멕시코. 선인장. 선인장. 네. 맞네 선인장. 사실 이제 멕시코 하면은 데킬라를 가장 먼저 떠올리는데요. 네. 근데 이 메스칼이라는 게 있어요. 이 메스칼은 데킬라 일종인 멕시코의 전통 주의 하나인데요. 술에 이걸 넣습니다. 뭐예요? 벌레. 애벌레요? 애벌레요? 벌레? 애벌레? 애벌레. 모든 메스칼에 애벌레가 들어간다고요? 비싼 거에만 들어가죠. 비싸요? 고급 메스칼에 들어갑니다. 그 보면은 네네. 이렇게 나방 이렇게 그림이 있는 메스칼 있고 해골키 있는 거는 비쌉니다. 아, 혹시 이래서 비싸구나 이게. 저 술 드셔보신 분 계세요? 우리 딱 두 분 드셔보셨네. 사실 그 메스칼 안에 들어있는 벌레를 스페인어로 구사노라고 합니다. 네. 그 선인장 있잖아요. 선인장 네. 큰 용산란에 기생하는 나방의 애벌레고요. 네. 길이가 한 3cm 정도 되는데 이 왜 메스칼에 애벌레를 넣었을까요? 왜 한번 생각해보세요. 왜 넣었을까? 아, 진짜 왜 넣었을까? 단백질이 들어가나요? 단백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? 혹시 그 벌레가 그 성인장 먹어서 거기 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?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술을 만드는데 그 농도, 알코올의 농도라든지 순도를 다 조절하기 어려우니까 네. 그걸 애벌레를 넣고 애벌레가 잘 보관돼 있으면 아, 요거는 먹어도 되는 술. 변했으면 요거는 이제 버려야 되는 술. 와, 지혜다, 진짜 똑똑하다. 그렇죠. 이런 설명 들으면 술 한 잔 더 먹어도 되지 않아요? 그러니까 저 한 잔 하시죠.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재성 씨가 눈이 동그라질 텐데 강장제. 남성 활력의 효능이 뛰어나다 생각한 거죠. 저는 관심 없어요. 마셔야겠다. 네, 그래서 이 구산호가 들어있는 이 메스칼이 왜 비싸냐면은 네. 아주 전통적인 방법으로 선인장을 발효해서 만들고 그 사실 이 애벌레를 구하기 쉽지 않잖아요. 네. 그걸 잘해서 넣기 때문에 정말로 귀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그 벌레도 먹어요? 이거 먹습니다. 애벌레. 먹어요? 뭐라면 게땡가 수가르테 당신에게 행운이 있다 그래서 요거를 매 마지막 잔으로 해서 딱 떨어지면 땡가 수가르테 당신은 행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날의 술을 다 초대한다고 합니다. 아 근데 이게 진짜 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끝도 없네요 진짜. 아니, 어떻게 하죠? 저 술은 되게 어떻게든 구입을 예. 해가지고 우리가 네네. 아 그냥 예 럭키 형한테 양보합시다 그냥. 아 당신에게 행운 준다고 했잖아요. 네. 아 럭키에게 행운이 들어와야죠. 아, 그럼이니까. 럭키니까 맞아요. 포인트 럭키. 레벨업. 네, 그럼 이따 젓가락 들고 뒤에 산으로 따라오세요. 애벌레 잡으러? 네, 몇 마리 제가 나무껍질 벗길 테니까 거기서 하나씩 드시면 됩니다. 땡큐.